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제 발표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돼서 우리 다 열어놓고 이제 여러분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했었는데 애매하게 또 10%만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장소가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끼리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주부터 하여간 무슨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한번 예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방학 중인데 여러분 어떤가요?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방학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옛날 초등부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뭐 학교 뭐 밥 먹는 시간, 뭐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계획표들 여러분 짰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짜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하여간 그렇게 짠 계획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학 동안 처음에 여러분 세웠던 계획들 그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면서 좋은 시간들 그리고 또 훌륭한 또 뭐 기분 좋은 즐거운 시간들 그런 시간 보내는 방학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방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또 왜 또 그리스도를 만드냐?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간, 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들기 두 번째 시간, 금쪽 같은 내 시간, 금쪽 같은 내 시간.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시간, 금쪽 같은 귀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방학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교과서 말고 읽는 책들이 혹시 있나요? 뭐 학교의 수업 관련된 책들 말고 뭐 그냥 인문서나 뭐 교양책, 소설, 수필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 읽는 시간들을 갖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럼 그런 책들을 구입해 본 적 있나요?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사죠. 요즘은 구태여 서점에 안 가도 뭐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면 쉽게 살 수도 있죠.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밖에를 못 나가고 온라인 생활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 책을 온라인으로 파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많아져서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많아서 60%가량 이렇게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트에 가면 요즘에 가장 잘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이렇게 1등부터 10등 이렇게 나오는 칸이 있는데 그 칸을 보면 주로 5개나 뭐 주식에 관한 거, 돈을 버는 거, 그리고 또 무슨 자기 개발,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소설, 뭐 수필, 인문학 서적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런 부류의 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주제는 보면 대체적으로 크게 시간에 관한 관리,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가, 그리고 또 인맥 관리,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인맥을 어떻게 잘 유지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자기계발서의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번 설교 시간을 관리한다라는 주제 때문에 이번에 그 검색창에 그 사이트 책을 파는 사이트 검색창에 시간 관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는데 국내에 도서 합쳐서 무려 900권에 가까운 책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 관리에 관한 책들이 무려 900권이나 되고 그중에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용 책들도 꽤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간 관리는 아무래도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고 뭐 입시를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자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만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시간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관리에 관한 책들이 말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1분 1초라도 절대로 틀리지 않고 이미 계획한 대로 미리 계획한 대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일, 급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일은 잘라냄으로써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전에 다니는 직장, 한참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이런 시간 관리에 관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Seven Habits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과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무려 64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기록한 그 내용을 토대로 만든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 프랭클린 다이어리에 관해서 그 다이어리, 그 수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시간이 무려 20몇 년이나 지나서 그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들을 몇 개를 세우고 나의 인생 타임 테이블을 그 목표에 맞춰서 정렬을 하는 거예요. 20대는 무엇하고 30대는 무엇하고 이렇게 크게 잡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은 무엇하고 다음 주에는 무엇하고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하고 올 한 해 안에 무엇을 해서 그 목표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급하게 해야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을 분류해서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 먼저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의 효율성을 가지고 또 나의 시간을 절약해서 그 절약한 시간을 나의 인생 처음에 세웠던 그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목표가 점점 더 달성해 감에 따라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게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저도 마음에 좀 닿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쫙 생각해서 그 수첩에다 다 적는 거죠.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슨 동그라미 두 개 치고 뭐 나중에 좀 미뤄도 되는 것은 세모를 치고 뭐 네모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해야 될 일을 몇 시에 하는 건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또 체크를 하고 근데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쭉 떠올리고 뭐 이렇게 분류하고 뭐 또 쓰고 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하자라는 생각에 한 3, 4일 정도 하다가 그만둔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용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이 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자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과연 이런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서 과연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1분 1초를 다투면서 너무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남미나 뭐 남태평양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뭐 저기 아프리카 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시간 개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여유롭게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많은 책들이 팔리고 있고 또 그런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은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내가 행복에 이르는 것과 그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정비를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세상의 시간 관리의 목표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인데 그 행복에 설령 도달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시간의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도달하지도 못하겠지만 설령 그 행복에 도달했지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 인생에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 잠시 머물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 시간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다 시간, 때라고 번역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딱 구별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째깍째깍 초침이 지나가는 시간, 이걸 의미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정해진 때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구별되지 않고 그냥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적인 시간이나 순간 그리고 또 위기의 때, 적합한 때,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특정된 시간을 얘기할 때는 혼용돼서 쓰지 않고 분명히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때를 시간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카이로스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카이로스나 이 크로노스,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시간도 함께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선물 또한 우리가 소중히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보통 시간을 절약해라, 시간을 아껴 써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까 말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카이로스의 사용, 그 카이로스에 대한 뜻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흘러가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점,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기회라는 의미가 쓰이죠. 의미로 쓰이죠. 바로 이런 의미들을 두고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말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꽉 붙들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죽은 시인의 사회? 꽤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마 대학 초반에 나온 영화니까 되게 오래된 영화죠. 근데 꽤 오래된 영화인데 되게 감동적이고 아주 재밌었던 영화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봤지만 지금도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영화 한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죠. 영어 선생님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부임을 하죠. 뭐 우리가 보기에 영어 선생님은 사실 거기서는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 키팅 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는데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전통이 있는 학교로서 그다음 미국의 그 명문 사립 명문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교들 거기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아주 엄격하고 딱딱한 그런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새로 부임한 그 키팅 선생님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바람들을 막 불어넣는데 그 장면 중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카르페라는 말은 바로 즐기다, 잡다라는 뜻이고 디엠이라는 것은 시간을 내는 거죠. 바로 이 카르페 디엠, 그럼 뭐냐? 시간을 잡다. 아까 말한 것 같이 기회를 잡다, 날을 잡다. 영어로 seize the day라는 뜻인 거죠. 매일매일 입시에 찌들고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학창 생활 동안 좀 더 뭔가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좀 보내라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바로 이 의미,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물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이 소중한 선물로 주신 시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과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작년 말쯤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가 교회 근처에 점심 식사를 갔다가 새로 이렇게 실내 사격장 하는 데가 생겨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실탄으로 이렇게 사격을 하는 것이 실제 총알로 사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총에과 이게 관역에 무슨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총으로 쏘면 관역에 이렇게 어디에 맞췄나가 나오고 몇 점인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한 사람당 10발씩 이제 쏘기로 해서 쐈는데 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얘기지만 뭐 군대에 있을 때 나름대로 총을 잘 쐈다고 생각하길래 그래도 가운데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총을 봤더니 총 앞에 이렇게 가늠자라고 하는 가늠새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운데 쏴봐야 총알은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가늠자를 왼쪽으로 좀 옮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운데 좀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애가 노력을 해도 애시당초 방향이 틀렸으면 절대로 관역 가운데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그 뜻에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것은 다 헛것이 되고 다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정확한가,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인생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가 먼저 생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관리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라면 세월을 낭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비법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좀 막연하겠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 친절하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 아주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술 마셔서 뭐 취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뭐 우리는 술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 그 뜻이 아니고, 술 같은 다른 것에 지배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이런 술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뺏는 그 관심사, 그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에 빠져서 그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그 시간만큼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지는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성령님으로 인도되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 다 같은 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삶, 그 시간만큼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잘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뭐 내가 기뻐할 때만,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좋을 때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나의 현재 상태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산 시간만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잘 관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삶, 그 삶에 따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잘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쁜 현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수업, 또 학원을 가느라, 또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 바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 관리 방법들, 효율성, 정확성,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때인 이 카이로스를 분명히 깨닫고 그 시간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객자에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금쪽같이 귀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꽉 붙잡고 사는 더욱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입속에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입니다. 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뭐 특별히 오늘 시간 관리와 이렇게 특별히 맞진 않는데 왜 이 찬양이 이렇게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3절 제일 마지막 가사를 보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냥 바쁘게 사는 세상, 그냥 세상 방식대로 시간을 잘 쓰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해준 특별한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 기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날마다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시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바쁜 학창시절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 또 숙제들 또 공부들 또 학원들 매일 바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 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광고 말씀은 좀 되게 마음이 섭섭하고 아쉬운 광고인데요. 그동안 우리 3년 넘게 우리 중고등부를 섬겨주셨던 우리 심기훈 선생님이 다른 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교 찬양팀으로 지금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너무나 우리 심기훈 선생님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 정도 많이 들었고 아 너무나 좋은 찬양 인도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심기훈 선생님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아쉽습니다. 먼저 우리 신기훈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인사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인사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신기훈 선생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교회로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저는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참 눈앞에 보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돼서 참 아쉽고 그래도 언제든지 연락하면 제가 또 달려갈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이 새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 또 아니면은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생님들과 또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너무나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기회 되면 만납시다. 네, 감사해요.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시간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캠프 처음 갔을 때 우리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훈쌤이 계속해서 뭐 처음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들 고기를 잘 구워줬죠. 그리고 열심히 또 찬양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과 찬양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생각나네요. 우리 친구들 비록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훈쌤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나무의 한 지체들이고 우리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기훈쌤 앞으로 사역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는 사역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또 연락도 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훈쌤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할게요. 기훈쌤 나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기훈쌤 너무나 훌륭한 우리 선생님 보내주셔서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기훈쌤을 통해서
찬양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캠프도 가서 너무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기회 또 은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 선생님 또 앞으로 이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떠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제어로 채워주셔서 기훈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해주시고 항상 기훈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전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항상 지혜를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삶을 살지 몰라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를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